자, 이번 종목은요, 저평가 개별 종목, 구매, 90호 종목입니다. 90호 종목. 90호로 지정을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난 과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은요, 이 구간에 약 6만원대입니다. 자, 이 6만원대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약 80% 급등을 했어요. 자, 이거 80% 급등한 것 같지만 기다린 세월로 보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뭐 잡주나 동전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7만원, 6만원대이기 때문에, 자, 잡주나 이런 동전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 가까이 올랐으면 사실상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동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많이 올라간 건데,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제가 약 5만 9천 원대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한80% 가까이 올랐다가 이렇게 상승 후 조정 거치고 추가 반등 다시 지금 추가 하락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건데요. 이거 쉽게 여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은 뭐 5년, 6년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는데 흑자 지속이 됐는데 최근 분기에 조금 일부 적자 폭이 좀 누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장을 조금씩 겪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뭐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누적이 된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이 오고 있거든요. 조정 구간이 오고 있는데 자,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떨어진다 그러면 절대 손절을 칠 만한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니옵시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폴리에스터 생산, 판매,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러분들, 대주주 물량이 약80% 가까이 됩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20%밖에 되지를 않고요. 자, 동종목은 주요 매출 구성이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에스터 생산이 거의 96%입니다. 뭐 나머지가 이제 기타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한번 보시면 연간으로 따지면 뭐 계속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일부 조금 적자폭이 생기고는 있지만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자산이 아주 대단히 좋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현금이 그동안에 계속 흑자 지속을 해 왔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사내에 통장이 아주 빵빵하게 쌓여져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이 금액대는 지금 가치 대비 약 5배가 조금 넘네요. 자, 5배가 넘게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언젠가 한번 시세를 탄다면 한번 큰 대박 종목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끌탕을 하시면 이런 종목을 절대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전주, 잡주, 기술적 반동주를 여러분들이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재무를 보고 저평가 종목을 사놓고서 미래의 꿈나무를 심고 움직일 사람 중장기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만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이때 잠시 이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장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